슬기로운 언어 생활. 다시 한번 시작. 슬기로운 언어 생활.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무디라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고. 바로 이분인데요. 디엘 무디라는 분인데,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로 디엘 무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거의 뭐 1억 명, 몇 명? 1억 명에 가까운 인구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어서요.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요, 이 무디, 이분은요, 성장 시절은 그닥 평탄하진 않았어. 아버지가 무디가 불과 4살 때, 몇 살?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버지가 가장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너무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던 17세가 되던 어느 해에 이제 무디가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구두 가게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야, 너 교회 좀 나가라. 매일매일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촌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공과 시간이 됐어. 선생님하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공과를 하는데,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얘들아 요한복음 펴세요 하면 무디를 혼자 창세기를 피고 앉았는 거야. 왜? 글을 모르니까. 이 모습을 본 주변 친구들이 막 키득키득 난리가 나서 웃긴다고. 그리고 무디가요, 처음 교회를 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그래서 에이라이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러고는 진짜 교회를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우리 무디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신데 바로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킴벨 선생님이 무디에게 말했어요. 야 무디, 너 공부하면 읽을 수 있어. 그러니 공부하자. 그래서요, 진짜 이 킴벨 선생님이 무디를 붙들고 글씨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1년 후에 무디가 성경을 줄줄줄줄 읽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무디를 보면서 어느 날 이 킴벨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는 구두가게에 신방을 가셨어. 가셔가지고는 무디의 어깨에 딱 손을 올려놓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 나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어. 하면서 이 선생님이요, 이 무디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들려주신 후에 다시 한번 무디에게 물으셨어. 무디, 너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보지 않겠니? 이런 질문을 무디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그때 왜냐면 무디는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했고요.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일도 없었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선생님, 제가 예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게 됐어요. 그때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디는요, 고등교육, 뭐 대학교나 이런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으로 정말 학교를 세 개나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과 영국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바로 디엘 무디. 자, 근데요 얘들아, 만약에 이 무디 인생에 아까 그 주일학교 킴벨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평생 구두만 닦는, 구두 닦는 일이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신의 재능을 다 발견해보지 못하고 구두 닦는 일만 하다가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디가 만난 킴벨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디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 사람의 이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성경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그 말씀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쌤 안 넘어가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때에 맞는 말이라는 건요, 자세히 또 원래 성경의 언어를 들여다보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설득력 있다라는 말 들어봤죠? 어, 설득력 있는 말. 쉽게 말하면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줘서 동의를 구하거나 또 나의 말로 상대방의 믿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말을 우리는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 무디의 선생님, 킴벨 선생님의 말과 같죠. 설득력이 있었기에 무디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때에 맞는 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준대요? 이런 말은 기쁨을 준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때에 맞는 말, 즉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때에 맞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뭐냐면, 전사님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말. 자, 우리 이 첫 번째 때에 맞는 알맞은 그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바로 공감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공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공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공감이 뭔지 전사님이 사전적 언어를 살펴보게 됐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 다시요, 시작!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느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 맞아!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감이에요. 근데 이 공감하는 말이 설득력 있는 말, 참 슬기로운 언어라는 거야.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공감하는 말은 상대방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요, 상대방의 편에 서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잘 생각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거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나쁜 마음들은 다 잠재우고 좋은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말 하더라도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좋게도 들릴 수 있고 나쁘게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딸이 밤에 막 잠을 잘 때 무섭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들도 가끔 그러지. 그래서 아직도 엄마 옆에서 자는 친구들 있죠. 아무튼 전사님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딸에게 뭐라고 했을까? 자꾸 밤에 무섭다고 전사님 옆에 와서 잔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 그랬지. 예쁜아, 기도해. 주기도면 한 10번 해봐. 그럼 무섭이 달아날 거야. 네가 신비 아파트 자꾸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하면서 전사님이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까지 진단하며 이야기해줬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전사님이 만약에 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당장 지금 무서워. 지금 이 캄캄한 밤에 무서워. 그런 딸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딸 옆에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예본 옆에 가지런히 누워서요,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또 토닥토닥도 해주고 축복의 말도 해주다 보니 곤히 잠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항상 조셉이 이렇게 하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공감보다는 옳은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욥의 이야기예요. 근데 욥 알죠? 욥 기억나요? 바로 이 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죠.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강도가 찾아와요. 강도가 찾아와서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마저 아주 심각한 끔찍한 질병에 걸리죠.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맞아. 바로 욥의 절친 3명의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욥!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니? 하면서 같이 대성통곡을 하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지혜로운 친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말을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다시요, 잘 들어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너가 바로 죄가 많아서야.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 내리신 거야. 그러니 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더 이상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이 당한 문제를,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름 옳은 말들을 해주고 있었어요. 평소에 의지하고 나름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요, 이런 말을 들은 욥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죠. 야, 너네 잘해! 하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겠죠. 네, 무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나를 옳은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의 지금 상황에서 때에 알맞은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아파 죽게 생겼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예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맞아요. 공감하는 말이야. 그죠? 위로하고 욥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고 노력하는 이런 말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이야. 욥, 네가 아프니 나도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드네. 욥,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이겠죠.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옳은 이야기 하는 데만 바빴어요. 그러니 오히려 욥의 말에, 아니 친구들의 말에 욥의 마음이 상처를 더 많이 입게 된 거죠.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상대방의 편에 서서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로운 말은 그냥 술술술술 나오진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따라 쓰고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몸에 습득이 되고 체질화가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감의 말은요, 평소에 연습이 많이 필요해. 자,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공감의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공감 연습. 먼저, 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번째, 눈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그 다음 뭐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으며, 그 다음에 추임새를 넣으며. 얘들아, 추임새가 뭔지 알아요? 누군가 얘기할 때요, 그래 그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말을 가로막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바로 공감이야. 우리가 보통 누군가 얘기를 막 들어,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답해주고 싶어서 막 중간에 막 끼어들고 싶을 때 있죠. 그건 공감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막 해줄 때 막 말을 해주고 싶어도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잘 귀 기울여서 끄덕이면서 반응해주면서 그랬구나, 그래 너의 마음 이해돼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언어 생활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감을 할 때요, 상대방에도 기쁨을 주지만 공감을 해주는 나 자신도요, 어느새 내 마음에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옳다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두 번째는 뭘까?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아, 제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얘들아, 칭찬이 뭐예요? 이것도 전사님이 사전적 언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상대방의 어떤 좋은 점을 높이 평, 그렇지,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바로 칭찬이야. 얘들아, 너희들 중에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 거래도 춤추게 한다 하잖아, 그죠? 칭찬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언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칭찬의 대가가 있으셔. 누굴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칭찬의 위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그 위대한 칭찬을 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친구들, 베드로 알죠? 베드로 다 알죠? 예수님 1등 제자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그 베드로가 처음에 베드로라고 불리기 전에 원래 뭐라고 불렸냐면, 뭐라고 불렸을까? 시몬. 시몬이란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처음 보는 이 베드로에게 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개바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야. 근데 얘들아,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름의 뜻? 너희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베드로도 이름의 뜻이 있어. 그 뜻이 뭘까요? 전세 따라보자.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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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 뭐예요? 반석. 돌. 무슨 돌이야? 평평, 바닥에 있는 단단한 돌, 그지? 우리 보통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지? 그 튼튼한 반석, 그런 견고한 반석.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너 장차 앞으로 너 이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로 살 거야, 넌 반석으로 살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옆에 동생 안드레가, 뭐야, 우리 형 얼마나 성질 급하고 얼마나 하루 12번도 바뀌는 형인데 우리 형이 반석이라고? 완전 웃겨, 완전 웃겨 막 이러면서 옆에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너 이제 베드로야, 너 이제 반석이야, 너 이제 반석과 같은 삶을 살 거다 라고 칭찬해주며 인정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지? 세 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늘상 말만 앞서 행동보다, 뭐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의 소유자였어요. 불완전한 성격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요, 너희들 사도행전 알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전하는 모습의 베드로로 짜자잔 변화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 나 만나면 변화돼. 너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던 이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될 걸 미리 아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먼저 봐요, 아니면 장점을 먼저 봐요? 장점 먼저 보면 참 좋겠는데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차 미리 변화될 그 모습을 먼저 보시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옆 친구에게 축복해 주자. 너는 너는 장차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될 거야. 자, 나 자신 향해서 이렇게 나는 장차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나는 장차 안 하는 친구들 있네. 자, 나는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믿는 친구들 말 아멘 합시다.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요, 한 번은 전사님 두 딸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하도 싸워가지고 전사님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딸들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순간 지혜를 주셨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바로 서로 칭찬하는 말하기 게임을 하는 지혜를 주셨어. 뭐 이런 게임 제목, 이거 전사님 그냥 지어낸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서로 칭찬하는 언어가 다 떨어지면 게임이 지는 뭐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게임에서 앉으려고 서로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 너는 얼굴이 귀엽다. 언니는 몸이 날씬하다.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 오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 막 싸워가지고 얼굴 붉히고 막 화가 났던 모습들이 점점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서로에 대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예쁜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전사님도 이때 와 진짜 이 말의 영향력, 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경험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친구들 이렇게 칭찬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게 해요. 칭찬은 그죠? 나도 기쁘지만 상대방도 너무 마음을 기쁘게 해.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칭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눈이 밝다는 거는요 잘 보는 눈을 말해요. 시력이 뭐 2.0이고 막 이렇게 눈이 엄청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가지셨던 그런 눈과 같죠. 칭찬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 막 나쁜 소식을 전하나요? 아니면 좋은 소식을 전하나요? 좋은 소식 전하잖아요. 그 좋은 소식 전할 때 보통 눈빛이 어때요? 막 총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날 거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생기 발랄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칭찬해 줍시다. 너는 정말 멋진 예배자야. 정말 멋진 예배자야. 자, 눈 크게 뜨고 너는 정말 멋진 예배자야. 정말 멋진 예배자야.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칭찬할 때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눈이 사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날마다 빛나고 밝을 수 있을까? 그건요, 우리 마음의 욕심과 분노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마음에 욕심이 사로잡히면 눈빛이 어떻게 되지? 한 곳만 바라봐, 한 곳만. 다른 거 주변에 들어보지 못해. 그리고 흐리멍텅해지기도 해요. 마음이 너무 딴 곳에 가 있음. 그리고 하루 종일 TV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게임으로 계속 내 눈이 가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걸 발견할 거야.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우리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지? 째려봐요. 맞아요. 우리 눈빛이 엄청 무서워져. 그치? 눈빛이 막 부리부리해지면서 막 상대방을 째려보는 눈빛으로 변해요. 자,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눈은요 마음이 청결하여서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예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항상 총기가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눈은 항상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 흐리멍텅 뜨면 안 돼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밝은 눈으로 칭찬을 하면요 상대방을 기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온몸에 새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얘들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그 기분을 알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서 막 내가 스스로 10배 막 100배 막 이렇게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요 칭찬을 하거나 혹은 내가 칭찬을 듣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죠. 그래서 칭찬만큼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항상 밝은 눈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예쁜 눈빛으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고 칭찬을 말할 줄 아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해보자. 얘들아, 근데요,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정말 많이 해줘야 돼. 왠지 알아?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야. 나는 칭찬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너무나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치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아멘.